일반적인 것과는 달리 뭔가 특별하다는 한 상점. 뭘 팔길래 특별하다고 하는 건지 자세히 들여다보면 화장품부터 사무용품까지 접점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각양각색의 물건들, 이게 다 몇 가지나 됩니까? 저희는 다 세어보지는 않았는데요. 한 500여 가지가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수많은 제품에 숨겨져 있는 비밀 하나, 정답은 요 통 안에 있다고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정체를 알 수 없는 빈병들까지. 도대체 이곳은 어떤 곳이요? 아, 여기는 이제 쓰레기를 줄이는 곳이고요. 실제로 저희가 이제 용기를 들고 오시면 이렇게 리필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저는 알맹상점 대표를 맡고 있는 이주은이라고 합니다. 필요없는 껍데기 소비는 그만! 필요한 내용물만 살 수 있다는 주은 씨의 상점을 소개합니다. 그 어느 것보다 알뜰살뜰하기로 소문 자자한 이곳. 들어가 보니 커다란 통들이 먼저 눈에 들어오는데요. 이곳에서는 제품만큼이나 더욱 중요하다는 보관 용기들. 도대체 어디에 사용하려는 건지 이른 아침부터 세척에 소독까지 정성을 다하는 모습이네. 이게 다 어디에 사용하는 거길래 이렇게 정성을 들이십니까? 이거는 이제 소독을 해놓고 이제 다시 재고를 채워넣을 용기들입니다. 제품을 살 때마다 불필요하게 나오는 생활 쓰레기들. 이런 쓰레기들을 줄이고자 이곳은 오직 내용물만 팔고 있다고 하네요. 알맹이만 담아가면 실제로 포장재도 없고 이제 쓰레기도 없이 알맹이만 원하는 만큼만 담아갈 수 있는 거죠.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들까지 전부 소분해서 팔고 있는 이곳. 물론 음식도 예외는 아니랍니다. 원하시는 차 이제 향 맡아보시고 가지고 가시면 돼요. 여기 소독되어 있는 용기들이나 아니면 본인 직접 가지고 온 용기들 가지고 오시면 돼요. 손님들이 기부한 용기들은 깨끗하게 세척 후 쓰임에 맞게 다시 손님이 물건을 담아갈 때 사용하는데요. 한 이거는 한 세네 번 정도 우려 드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13.2g이니까 곱하기 얘가 150원. 너무 가벼운 탓에 아무리 담아도 무게가 측정 안 되기도 부지기수. 1,000원 안팎의 적은 금액이지만 서너 번은 충분히 먹는답니다. 조금의 쓰레기라도 줄이고자 시작한 가게지만 그녀도 처음부터 환경에 관심이 많았던 건 아니었답니다. 일을 하다가 다치게 되면서 그냥 갑자기 집에 혼자 남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이제 주부로 뭘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살펴보니까 미니멀 라이프가 그때 당시에 유행이었었거든요. 집 정리를 하다가 문득 버린 쓰레기들의 행방이 궁금했던 조은 씨. 그렇게 쓰레기 발자취를 쫓아온 지도 5년이 됐다고 합니다. 그게 18년도 이제 하반기쯤이었던 것 같아요. 벌써 만으로 5년째가 됐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하면서 아, 이 쓰레기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있고 쓰레기만 계속 보이니까 어떻게 하면 더 줄일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뭘 활동할 수 있지? 막 이러면서 이제 교육도 가고. 그렇게 단순 호기심에서 시작됐던 그녀의 쓰레기 덕질. 우리에게 익숙한 천연 제품을 시작으로 점차 늘어간 제품의 수는 현재 약 800여 가지가 넘어가는데요. 이렇게 팔기까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답니다. 한 100여 가지 정도밖에 안 됐었어요. 리필도 사실 이렇게 벌크로 때우는 것조차가 쉽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화장품도 이렇게 5리터 아니면은 10리터 이렇게 받고 싶다라고 화장품 업체에 10곳을 전화하면 다 10곳 다 받고 먹었어요. 안 된다고. 제가 제일 어려웠던 게 이런 필터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차망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게 식품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다가 무엇보다 쉽지 않았던 건 거포장 없이 물건들을 드리는 일. 이 상태로 제작되어 있는 것을 컨택해서 그곳에 우리는 스크래치 나도 상관없으니 제발 보내다오 해서 이제 사정해서 가지고 오게 된 거죠. 성냥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밀랍, 초 이런 것도 다 개별 포장 없이 들어오거든요. 이렇게 깨져서 오는데 여기도 지금 부산물 있죠. 근데 이럴 수밖에 없고 그런 것들을 설명하면서 저희는 판매를 하는 거죠. 새 제품에서 파생하는 쓰레기를 줄이는 것만큼이나 이미 생긴 쓰레기들을 재활용하는 것 또한 중요하겠죠. 재활용이 불가한 제품들을 활용한 만들기 체험부터 퀴즈쇼까지
다방면으로 노력하는 그녀. 사실 상점 차리고 난 뒤에 뭐 지금도 막 새벽같이 회의하고 뭐 일하고 할 때는 좀 건강을 좀 챙겼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예전에 일을 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재밌고 즐겁게 일을 하니까 그거에 더 응원을 해주고 하는 것 같아요. 제품의 겉포장을 벗길 때마다 뿌듯함이 늘어간다는 주은 씨의 앞으로 바라는 점은 뭘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용기 내주셨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물건들을 소문 판매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때마다 사실 좀 뿌듯하고 지속 가능할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들지 않아도 될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수많은 도전을 거듭한 주은 씨. 지구를 위해 멈추지 않는 그녀의 쓰레기 덕질, 우리도 동참해보는 건 어떨까요?